하나 먹어볼게요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. 임금님도 못 먹은 공중요리 진짜 맛있어 이거. 와우. 쪼쪼. 꼭 만드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 색이 나는 거. 야, 진짜 이건 죽입니다. 죽여. 안녕하세요, 준TV 준입니다. 오늘은요 좀 희한한 거, 저희 형수님 집 레시피라는데 제가 조금 손봤는데 기가 막힙니다. 이거 여러분 익숙하신 요리일 텐데 완전 그 냉장고 속 콩나물국보다 시원하고요, 김치 볶음보다 세 배는 고급지고 감칠맛 터집니다. 이거 뭐라 할까요, 그 시원한 묵은지 물조림 국이라고 할까요? 끝장납니다 진짜로. 뜨거워도 차도 다 좋아요. 이거 아마 오늘 하고 나가잖아요. 그럼 좀 지나면 대한민국 밥상에 다 깔릴 거야. 확실하게 자신 있어요.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재료요, 메인 재료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. 묵은지, 그 다음에 대파. 이게 저희 집 준TV 작년 김치고요. 지금 다 씻었어요. 저 이것도 묵은지를 샀어. 근데 얘가 4분의 1 쪽이니까, 4분의 1, 배추 4분의 1 쪽이니까 한 700g이고 얘가 900g 써있는데 아마 뭐 국물 빼고 하면 700 얼마 될 거예요. 오늘 요걸로 할게요. 그래서 기준을 이걸로 하겠습니다. 얘하고 얘하고 소금 양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. 이걸 말이죠. 먼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깨끗이 씻어올게요. 어느 정도 씻느냐, 양념 다 빼고 행주 빨듯이 빨아가지고 가지고 올게요. 그래야 비슷합니다. 자, 이 정도예요. 이 정도니까 제가 깨끗이 헹궈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. 자, 제가 완전히 빨아왔습니다. 이 양념 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 집에 있는 묵은지 뭐 자른 것도 좋아. 그냥 막 씌워가지고 이상한 거 정도 다 냄새라도 좋아요. 그냥 깨끗이 씻으세요. 씻어갖고 제가 막 몇 번 씻었어. 씻고 물기 짜고요. 이렇게 물기 짜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고요. 오늘 제가 큰 냄비에다 할 거예요. 냄비를 여기 놔두시고 꼭다리만 잘라갔고요. 뭐 어차피 여기 못 먹으니까 얘를 그냥 이제 칼질하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찢으세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맛이 납니다. 뭔가 먹는 맛이 나. 이렇게 해야.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김치 찍찍 찢어갖고 잘 먹었는데 요즘 시골 그런지 모르겠어요. 시골 가도 뭐 다 서울처럼 막 다 프랜차이즈밖에 없더구만. 시골 만나는데 좀 가보고 싶어. 자, 요건 여기 유리볼에 잠깐 넣어 놓겠습니다. 아직 웍에 들어가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게 지금 짠맛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? 다 씻었으니까. 얘 벌써 짭짤해. 간이 이 정도면 반찬으로서 약간 짠가? 이 정도예요. 이렇게 씻어도 그렇게 이해하시고. 자, 오늘 제가요 대파를 다섯 줄기나 준비했어요. 제가 요거 나오기 바로 전에 아마 다른 거 올라갔을 거예요. 이거 만들다가 제가 아는 거예요. 그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. 보통 대파 이렇게 두꺼우면 하나가 120g 정도 되는데 얇으면 100g 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섯 개 하면 한 500g 돼요 이게 지금. 얘를 다 5cm씩 잘라 그냥. 자, 끝에는 대충 정리할게요. 이렇게 버리고 한 5cm 이 정도, 5-6cm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. 얘는 좀 길게 할까요? 한 6-7cm. 저 대파는요 그냥 가운데 갈라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길이로 써세요. 이거 뭐 굳이 모양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가운데 갈라서 그냥 잘라줍니다. 제가 여러분 쪽파에 미쳐 있었잖아요 한 몇 년을. 그러다가 아, 쪽파가 너무 비싸져갖고 내가 기분이 나빠져갖고 대파 너는 뭐냐 하고서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대박. 그리고 근데 맛이 없으면 내가 안 하잖아요. 어우 너무 맛있어. 내가 이거 개발하면서 아, 나 이거 왜 진작 안 했지, 얘 쪽파만 했지 막 고민했어. 진짜 맛있어 여러분. 파란 부분은 얇으니까 대충 썰겠습니다. 갈르지 않고. 자, 오늘 요리는 처음부터 맵지 않은 건고추 두 개를 얇게 가위를 써서 여기 같이 합해줍니다. 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. 물론 여러분 기호에 따라 매운 거 할 수 있지만 매운 거 하시려면 요만한 거 하나면 돼요. 더 많이 넣지 마시고 고추 시체 여기 그냥 잘라주세요.
자, 오늘 다시마도 한 장 있습니다. 이만한데 제가 물에다가 그냥 슬쩍 헹궜어요. 겉에만. 제가 이거 그냥 처음에는 맛만 냈는데 두 번째 할 때 이걸 갖다가 먹어봤어. 같이 잘라가지고 대박. 더 맛있어, 더 맛있어. 이걸 가위로요, 얘 자르듯이 그냥 먹기 편하게, 얘 커지니까 이렇게 그냥 반 자른 다음에 그냥 뭐 저기 국민학교 때 색종이 놀이 하듯이 이렇게 자르세요. 그냥. 자, 이제 손질하는 건 다 됐고요. 남은 건 딱 하나 있어요. 뭐냐? 제가 저는 멸치, 대멸치예요. 자, 대가리하고 똥 다 따가지고 한번 덮었어요. 저는 덮을 때 에어프라이어에다 그냥 머리채 다 넣어서 그냥 구운 다음에 머리하고 이렇게 똥 뚝 짜면 뚝뚝뚝 다 떨어져요. 편안하게 합니다. 이거 오늘 40마리 있습니다. 요거 맛있는 녀석이에요. 여러분이 대멸치가 맛이 약하다 그러면 50-60마리 넣으세요. 그래도 됩니다. 자, 큰 웍 일로 갖고 와서요. 다 같이 그냥 넣어줍니다. 김치 빼고, 김치 빼고 여기 넣어줄게요. 자, 멸치도요 그대로 넣어줄게요. 여기 40마리 다 넣어줍니다. 여기다 어떠세요? 색깔 예술이죠. 이거 맛도 기가 막힙니다. 이제 이거를 불에서 먼저 덮을 거예요. 기름 없이. 기름 없이 덮고 그 다음에 기름 넣을 거예요. 자, 여기로 옮기겠습니다. 화구 큰 걸로. 기름 넣기 전에 중강불로 해가지고 한 3-4분만 덮어줄게요. 그러면 훨씬 더 파의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 3-4분만 덮어줄게요. 자, 이제 파 향이 막 나고 있어요. 이제 한 2분 했는데 한 1분 30초 정도만 할게요. 파 향이 더 나게. 어우, 막 파 색깔이 훨씬 이뻐졌죠. 이거 색이 나는 거예요. 거의 예술품이네, 예술품. 진짜 와, 너무 이뻐. 자, 이제요 여기다 제가 들기름 넣어줍니다. 많이도 넣지 않아. 딱 두 큰술. 자, 두 큰술만 넣고 볶아주는데요. 자, 1분만 할 거예요, 1분. 어우, 냄새 완전 좋습니다. 이제 뭐 거의 4-50초 1분 돼가거든요. 자, 이때 저희가 여기에 김치를 넣어줘요. 묵은지를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냄비가 식습니다. 온도가 내려가죠. 이렇게 3분만 볶습니다. 3분만. 그래서 파 향이 요 묵은지에 충분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. 지금 저는 불은 계속 중상 정도 7단계로 하고 있습니다. 아우, 진짜 지금 냄새 기가 막혀. 아마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을 거야. 근데 지금 하는 게 더 맛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세요. 자, 다 됐습니다. 여기 지금 1리터짜리인데 저희가 오늘 물을 2리터 쓸 거예요. 먼저 500ml를 넣어줍니다. 자, 500ml 반만 넣을게요. 제가 소금을 네 손가락으로 요렇게 집으면 한 5g 되더라고요. 볼까요? 3g이네. 자, 요만큼 더해서 5g 됐죠. 이만큼 넣어주세요. 약간의 천일염을 넣어주세요. 그냥 물이 끓을 때 넣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 500ml 다시 넣어주세요. 자, 불 세게 할게요. 빨리 끓으라고. 이제는 뭐 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불 세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. 그럼 이때 물 1리터를 더 넣어줍니다. 물 1리터를 더 넣어주고요. 이제 끓으면 뚜껑 닫고 딱 30분만 졸이세요. 제가 왜 물 졸임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? 지금 단계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했고요. 끓으면 돼요. 끓고서 30분. 진짜 맛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막판에 제가 간 조절할 거예요. 자, 30분 후에 뵙겠습니다. 30분. 자, 30분 다 됐습니다. 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요리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제 간만 보면 됩니다. 국물이 이렇게 많잖아. 그래서 내가 물조림이라는. 와, 이게요, 멸치도 기가 막혀. 이거 멸치 이렇게 넣는 이유가 멸치 그대로 드셔야 돼. 제 김치는
두꺼짐. 그러니까 아까 그게 5g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10g 정도 넣었는데 시중 김치는 작아가지고 지금 반 꼬집 정도면 돼요. 2.5g. 그러니까 합해서 7.5g. 아까 5g 넣었으니까 맛만 볼게요. 야, 진짜 이건 죽입니다. 죽여. 얘가 안 넣어도 되고요. 취향에 따라 넣는데 저는 그래도 반찬이니까 살짝 요만큼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. 이건 여러분 안 드셔보셨기 때문에 몰라. 기가 막힘. 들깨도 두 숟갈 들어갔죠. 끝장은 불 끄고요. 접시에 담을게요. 자,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하나 먹어볼게요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. 얘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. 파와 묵은지와 멸치. 이거 진짜 임금님도 못 먹은 궁중요리. 진짜 맛있어 이거. 와우. 꼭 만드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 다음에도 진짜 맛있는 거,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. 요리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